동굴. 동굴 하면 왠지 암흑, 좁은 미로, 우글우글 박쥐떼처럼 좀 으스스한 느낌의 장면이 떠오르는데요. 독도에 가면 이런 느낌과는 사뭇 다른 신개념 동굴이 있습니다. 이 동굴은 일단 외관부터 평범치 않은데요. 동굴 형태가 특이하게도 가로가 아닌 세로형입니다. 정상에서 바닥까지 약 100여 미터를 수직으로 관통하는 아주 신기한 형태의 동굴이죠. 한마디로 천장이 시원하게 뻥 뚫려 있는 우물 모양 수직 동굴입니다. 그래서 이름도 천장굴. 현무암 주상절리가 절벽에 잘 발달한 해식 동굴로서 하늘에서 바라볼 때 큰 구멍이 뚫려 있어 천장굴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죠. 언뜻 보면 동도 한가운데 활짝 핀 커다란 꽃송이 같기도 한데요. 이렇게 특이한 형태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? 화산섬인 독도의 분화구라는 주장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바위의 수많은 단층이 만나는 지점에 오목하게 패인 지형이 형성된 후 구멍이 뚫린 침식 와지로 보고 있습니다. 바닥에는 바닷물이 자유롭게 통하는 두 개의 해식 동굴이 아름다운 호수를 이루고 있고 가파른 절벽으로 둘러싸여 사람들의 발길이 닿기 어려운 탓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귀한 흑비둘기가 서식하고 독도 고유 자생식물들이 자라는 등 자연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. 천장굴 절벽에는 수령이 100년도 넘은 사철나무 군락지가 있는데요. 천연기념물 제538호로 지정된 독도 사철나무는 독도를 100년 이상 지켜온 영토적 가치가 매우 큰 나무입니다.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 이 내용을 딱 기억하세요. 천장이 뻥 뚫린 해식 동굴이자 침식 와지인 천장굴은 독도를 대표하는 4대 지질 명소이다. 보물섬 독도TV.